부모님 한번 뵙겠다고 하루 종일 네 아우 손이 깡깡 얼으셨네요 그죠? 네 오늘 그 오랫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관객분들은 정말 정이 들 정도로 오늘 부대를 많이 서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원님 얼굴을 한번 가까이서 보셔야죠. 홍보대사님이신데 네. 그죠? 네. 우리 군수님 부대를 한번 모실게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유, 박수. 네. 네 아유 우리 군수님 부모님 진짜 뵙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네. 우리 양평을 위해서 진짜 온몸을 바치시는 동안에 네 가정에서는 조금 고수님, 네 많이 미안하신 네, 네 아이고 소원 푸셨네요 소원 푸셨네요 네 우리 군수님하고 노래 한 곡 하고 가셔야죠 네 홍보대사님이신데 양평을 사랑하셔서 양평 아리랑도 직접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 저 조윤자 씨가 저 군수님 어떻게 먼저 우리 관객분들께 네 예 첫 번째 하는 축제 쳐놓고 좀 미흡한 분도 있지만 괜찮죠? 또 특히 예, 이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거의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우리 김남수 축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농축과 관련된 그 단체장님들께서 또 거기에 따른 예, 또 회원분들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축제를 잘 이렇게 한 달 정도밖에 결정한 것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예,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더욱더 미흡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양평역전 앞에 저 이렇게 우리 보건소로 가는 길도 도시계획도로도 내년에 완공이 거의 되지 않을까 그런 예정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기반 그 하드웨어 쪽으로 시설도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이제 뭐 오시는 분들 요새 워낙에 소고기 값이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 양평 소고기가 전국에서 최고로 비싼 곳의 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 30% 이렇게 다운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도 좀 소비자가 먹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농축산 단체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더 다양하게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양평 아리랑을 예, 또 이렇게 작사, 작곡, 노래까지도 예, 직접 하시는 우리 조연자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특별한 무대님만큼요. 여기에 저, 또 네. 오늘 보니까 우리 김병기 경찰서장님도 와 계세요. 계속. 하고 하셨어요. 교수님. 네. 하셨어요. 네. 네.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양평에는요. 저 그 한 10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 이 전설이 무엇이냐. 아, 군수님의 주문 같은 이 노래를 들으면 들으신 분들이 다 잘 되셨어요. 다 진짜로 그래서 오늘 우리 군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 행복하시고 모든 일 솔솔 대박나시라고 요 노래 아주 그 약발이 아주 셉니다 효과 좋은 노래 요 노래 한 곡 어떻게 청해 드려도 될까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군수님의 잘 살 거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 우리 홍보대사님도 어떻게 같이 무대해 주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 자,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헐! 크게! 자, 우리 함께 하신 선생님들 모두 복 받으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있잖아 어? 이 꿈을
제가 얼마 전에 예, 13개 전국의 지자체장하고요. 아... 정말 우리가 이 이제 양평이 워낙에 또 더울 땐 덥고 추울 땐 춥고 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양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가까운데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 그것도 이제 예, 북한강의 그 남양주시에서 하월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또 이 먼 곳에 이렇게 산 위에 이런 데 집을 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정말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길을 어떻게 발판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이 6차 산업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생산을 하면은 대개 가락동 시장 또 구리 도매 시장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또 이렇게 소득이 별로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양평이 정말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앞서갈 수 있을까 해서 한 13일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우리 공직자는 이제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민들과 함께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이제 이 군단위 중에서는요 이 광역시 옆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 빼놓고 인구가 최고 많은 자치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군은 부산 광역시 내에 있고 울주군은 울산 광역시 바로 옆에 있고 대구 광역시 옆에 칠곡군이 있고 대구 광역시 옆에 달성군이 있고 그런 데는 인구가 우리하고 조금 이제 한 11만에서 12만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는 데가 우리는 서울하고 떨어져 있는데 인구가 전국에서 군단위 중에 최고 많아요. 인근에 여기 혹시 여주에서 와 계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은 인근에 저 지자체하고 인구가 이제 한 570명 정도로 우리가 약간 적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같은데 이제 이렇게 주소를 안 옮기시고 아 이렇게 눈만 오면은 눈이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가로등 같은 거 하면은 아 이 주소를 안 옮기시고 이렇게 주말에 왔다가 이렇게 가시면서 눈이 있으면 우리 저 이장님들 보고 또 지역 관계되는 분들 보고 눈 쳐달라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이렇게 주소만 잘 옮겨 주셔도 우리가 한 앞으로 더욱더 이 인구가 더 늘어서 우리가 또 이 자동차 세례도 또 이 건축물 그런 세금이라도 더 내지 않을까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양평에다 세금을 좀 낼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분들이 주소 이전을 꼭 하실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박수 한번 네. 보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홍보를 못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군수님은 자나깨나 양평 생각뿐이십니다. 앵콜곡 들어갑니다. 큰 박수로 즐겨 듣겠습니다. 내게 닿아
매력이 넘치고 쌀쌀한 날씨에 우리 이렇게 정말 이 축제를 빛내주시고 또 앞으로 더욱더 우리 목표와 비전과 전략을 갖고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거기에는 또 우리 양평에 또 늘 후원해주는 여기에 우리 군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양평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양평의 1등 일꾼 우리 김성교 군수님과 양평 홍보대사 양평의 사랑을 노래로 승화시켜주시는 우리 조현자 씨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